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지영 작가의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제가 따로 필모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려진 작가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네, 이들 작품이 바로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고등어, 봉순이 언니 등의 소설과 소설집, 그리고 또 딸에게 주는 레시피 같은 에세이와 기행문 등의 많은 작품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공지영 작가의 단편소설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작품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6.25 때 고향을 떠나온 최부잣집 장손과 그와 함께 그를 따라 같이 떠나온 한 남자 홍범표라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자세한 사연은 작품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잃어버린 보석. 공지영. 생각해보자. 어느 날 당신이 우연히도 당신에게 많은 빚을 진 채 종적을 감추어버린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당신의 처지는 아주 궁색하고 그는 빚진 돈의 100배, 1000배를 가진 부자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돈다발이 먼저 아른거릴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그 돈으로 누릴 갖가지 호사스러움으로 설렐 것이다. 최만열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아직 그의 수중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곧 돌아오게 될 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최만열 씨의 마음은 호기로워졌다. 이런 호기는 네 가구가 새들어 사는 화장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예전 같으면 담배 세 대를 피울 동안이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가도 뒷사람들이 독촉 때문에 피우다 만 담배를 꼬라문 채 나와야 했던 화장실을 그는 요즘 한 시간도 넘게 독차지하고 있었다. 눈치를 보아가며 아침 일찍 학교로 달려가는 최만열 씨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소행 때문이니 그렇다 치고 아예 눈살을 찌푸리며 공장으로 출근해버리는 미스 박과 미스 나도 또 그렇다 치고 엉거주춤 배를 잡고 늦은 아침 시간을 기약하는 황씨 마누라의 욕설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만 전철역 앞으로 조점을 나가는 황씨에게는 돌변한 최만열 씨의 태도가 더할 수 없이 분통이 터졌다. 행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 한번 마음 놓고 못 가는 이놈 신세 좀 봐주소, 예? 하던 말은 이미 바뀐 지 오래였다. 행님, 문 뽀수고 들어가기 전에 얼른 못 나오 계십니까? 오이야, 조심더. 내가 마 급한 김에 행님 아궁이 가차이 똥을 싸삐도 너무 구리다 마소. 내사 적기 묻고 가는 똥 싸는 놈 아입니까? 예? 참 세상 더럽다. 아, 돈이 굴러 들어오면 똥도 굵어지나 보지? 하모, 배터지게 많이 묵을 생각을 하니 헛바람이 들어서 똥이 풍선뱅크로 안 굵어지겠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는 황씨의 말이 들리는지 마는지 못쓰는 캐비넷 골조에 슬레이트를 살짝 얹은 화장실 안에서는 느긋한 최만열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다 됐다. 조금만 참아라. 동생이 조금만 참아. 내 돈만 받아내면 이깟 화장실이 문제겠는가? 우리 집 방방이 수세식 화장실을 세워줄 텐데. 아니, 그러면 지금 저보고 행님이 돈 받을 때까지 벤소 가는 걸 관두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내는 공꼬는 실소. 그러고 행님이 그 돈 받으면 이 동네를 희헌이 떠삐지 무슨 일 났다고 방방이 화장실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 동네를 뜰 때 뜨더라도
자네를 그냥이야 두고 가겠는가? 더 듣기 싫습니다. 후회 마이소. 내사 더 못참겠으니께 바지 까내리고 팍! 참 사람 성미도. 지금 나가네. 지금 나간다니까. 하지만 조그맣게 뚫어놓은 화장실 창문에서는 담배 연기만 뽀글뽀글 피어올랐다. 한 집에 살면서 밥만 따로 해먹었다 뿐이지 한 식구처럼 지내던 최만열 씨와 황 씨는 이런 아침 사건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최만열 씨로서는 이상하게도 황 씨의 핏대가 올라가면 갈수록 냄새나는 화장실 안에서의 호자스러운 공상이 만나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구 한 사람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 해결될 일이겠지만 하도 오래 절친하게 지낸 사이라 그랬던가 둘은 기이하게도 비슷한 시간에 나오게 되었고 어김없이 최만열 씨 쪽이 한 발짝 일렀다. 사이가 틀어지기는 안악들도 마찬가지였다. 안악들의 승강이는 화장실 시비가 끝난 늦은 오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경위는 대충 다음과 같았다. 최만열 씨의 아내가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방 옆에 조그만 부엌이 있고 거기에 수도가 달려 있었지만 빨래는 손바닥만한 마당의 수도를 이용한다. 황 씨의 안악이 빨래가 담긴 대야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아이고 지겨워라 이놈의 팔자. 매일 피나게 살아도 밤낮 그 꼴이 그 꼴이니. 그러면 최만열 씨의 아내는 그런 황 씨 안악을 바라보며 느긋한 소리로 말한다. 이 사람 뭘 아침부터 지겨워 소리여? 그저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그러면 됐지. 참고 삶은 좋은 날이 다 오게 돼 있다고. 최만열 씨 아내의 말투는 한결 여유로웠다. 그것이 좀 느릿하고 만사태평한 최만열 씨 아내의 원래 성격이었는데 요즘 들어 황 씨의 안악에게는 그것이 곱게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좋은 날은 무슨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이럿빈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이 사람, 그건 무슨 소리요? 형철이 아버지가 맨날 보석보석하지만도 내가 그런 걸 믿나? 아, 보석이건 임금님 용상이건 내 손에 들어와야지. 요즘은 그놈의 보석인지 뭔지 때문에 일 나갈 생각은 않고 내가 속 썩는 건 말도 못한다고. 아, 행님이사 좀에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텐데 뭘 그러십니까? 내가 마 그런 날이 온다는 기약만 있다면 한 달이라도 굶겠구만은. 그건 그러고 행님, 내사 어제 바삐 오느라 빨랫빈으로 떨어진 걸 깜빡 잊어빚는데 어쩌지요? 하면서 황 씨 안악의 손은 이미 최만열 씨네 비누통으로 들어와 있었다. 마음씨가 좋고 퍼주기 좋아하는 최만열 씨의 아내로서도 황 씨 안악이 몇 주일째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얌체짓을 하는 데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아, 오늘은 일도 안 나가는데 얼른 내려갔다 오지 그리야? 정신의 계획에서 외상 안 하는 처지도 아님서. 황 씨 안악의 마음을 모를까 보냐만 최 씨의 아내는 그런 마음을 조금 긁어주기로 작정하고 느린 말투로 말했다. 아니 행님, 제가 이 비누 쪼매 빌려 쓰는 게 그리도 아깝습니까? 좋습니다. 내사 빨래 안 하면 그만입니다. 기다릴 좋은 일도 없는 년이 옷은 빨아 뭐할꼬. 누구사 주렁주렁 보석을 꿰찰 생각에 백옥같이 흰옷을 입고 접겠지만은. 참, 종이 주인이 되면은 칼로 형문을 친다 카드만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카이. 하면서도 황씨 안악은 비누를 문지르는 손을 재빨리 놀렸다. 이쯤 되면 최씨 안악은 어이가 없어졌다. 대꾸를 하려 하면서도 입만 달싹거릴 뿐 말을 못하는 것이 벌써 그녀가 흥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니 동상,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거시기, 저기 거시기 핏줄로 따지자면 우리 형철이 아버지야 거시기 해주 쪽의 지주 집안인데 종이라니? 족보 이야기를 꺼내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엉뚱하게 말이 나와버린 뒤였다.
말을 마친 최만열 씨의 아내는 아차 싶었다. 황씨네 식구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건드린 것이다. 어떤 말로 이 일을 수습할까 생각했을 때는 이미 황씨 안악이 펄쩍 뛰어오른 뒤였다. 전쟁 고아인 황씨와 자신의 부모가 머슴을 살던 집에서 식모로 자란 황씨 안악이었다. 예전 같으면이야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빨래를 하자면 눈물바람, 콧물바람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니 형님, 그러모 씨가 다르는 우리는 애초부터 일이 고생해도 싸다, 일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내 말은 거시기 말인즉슨 그러니께 따져보자면 그렇다 이런 말이지. 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리야? 행님 사람을 그리 괄시 마소. 지는 행님이 그런 분인 줄 마 몰라십니다. 그저 우리 바깥 양반이 최씨 아저씨를 큰 행님처럼 믿고 따르니 지도 그저 시댁 식구거니 하면서 예절 차리고 했지만은 하모 머리 검은 짐승을 믿은 인연이 어리석지 누굴 탓하겠노. 세상 참 더럽다. 어느 년은 팔자가 좋아서 알라 가졌다고 침대에 눕어서 만난 것만 집어 처묻고. 끝에 말은 황씨 안악이 일주일에 세 번 파출부 일을 나가는 아파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그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은 게 벌써 여러 달 전인데 주구를 빗대 누구를 욕하는 것인지 뻔한 일이었다. 이쯤 되면 최씨 안악의 얼굴도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것이었다. 아니 동상, 내야말로 다 동상을 그리는 보지 않았는데 년이라니 어디에다? 와예, 지는 행님 앞에서는 남 흉도 못 본다 이겁니까? 아이고 내사 마 무서워서 못 살겠구마. 상전을 모시고 사니. 황씨 안악은 말을 마치고는 그 사이 알뜰히 빨아짠 빨래를 대야에 담아 휑하니 자신의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에 남은 최만열 씨의 아내는 아직 헹구지 않은 빨래더미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비누를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빌어먹을련. 무섭다면서 남의 비누는 왜 만날 빌렸으누? 그놈의 보석인지 뭔지가 기필코 사람을 잡고 말겨. 홍범표 사장은 아까부터 자신의 집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최만열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미스 방이 최만열 씨의 쓰달지없는 말에 대꾸를 그친지도 오래건만 최만열 씨는 일단 찾아오기만 하면 비서실에서 뜸을 들이며 그의 신경을 바싹바싹 도두어 놓곤 했다. 홍범표 사장은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 요즘 최만열 씨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새일 지경이었다. 그는 건너편 장식장의 어두운 유리에 제 얼굴을 비추어 본다. 어젯밤 공장 근처의 호텔에서 간부들과 밤을 새우고 바로 사무실로 나오느라 염색을 하지 못한 머리칼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 출근 전에 이발소에 들러 짧은 치마를 입은 애들이 나긋나긋한 손으로 해주는 염색을 하면 좋으련만 알레르기 체질인지 국산 염색약을 바르면 머리가 가려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니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번 출장길에 일본에서 사온 시세이도 염색약을 가지러 기사를 집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잠시 후회한다. 그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무심코 책상 위로 손을 더듬는다. 담배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담배를 끄는 것을 새삼 깨닫고는 잔뜩 낯을 찌푸렸다. 젠장,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는 열린 창으로 보이는 찌뿌드드한 하늘을 바라보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가 담배를 끄는 것은 한 달 전쯤의 일이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이 처음에는 회사 일로 너무 신경을 써서 그렇거니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마누라를 안았을 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자 그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다. 연주를 대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검사를 마치고서
의사 앞에 앉았을 때 그는 덜덜 떨고 있었다. 의사는 버릇처럼 연방 벗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붉은 코에 잔뜩 주름을 잡고 있었다. 뭐,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잡수시고요. 육식보다 채식을 하시고요. 가끔 운동도 좀 하시고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입니다. 홍범표 사장은 일생을 통틀어 그토록 남의 말을 경청한 일이 일찍이 없었다. 하도 열심히 의사를 쳐다보는 바람에 무한적은 의사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홍범표 사장은 자신의 눈길을 피하는 의사가 수상쩍게 여겨졌다. 정말 자신에게 이상이 없다면 한마디로 정상이다 하면 될 것을 이것저것 토를 다는 것도 이상했다. 더구나 박사의 코에 잡히는 주름이 늘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그로서는 그것도 몹시 불길하게 느껴진 것이었다. 박사님, 그는 처량하게 의사를 바라보았다. 저희 집사람을 오라 할까요? 죽을 병은 보호자에게만 알린다는 생각이 나서 그는 더듬더듬 물었다. 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듯 의사가 되물었다. 그 바람에 그의 코에 잡힌 주름이 더욱 깊어져 그의 얼굴은 더욱 심각하게 보였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홍범표 사장의 심장은 영원히 멎어버릴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침부터 병원에 와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새치겠다는 것도 잊은 채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혹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 지금으로서는 정말이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의사는 이상한 환자를 다 보았다는 듯이 약간 짜증이 섞인 어투로 말했다. 홍범표 사장의 얼굴은 몹시 침통해졌다. 그는 울고 싶은 기분을 억누르며 다시 말했다. 박사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제 나이 이제 58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젊고 여유가 있는 의사였다면 이런 경우 상황을 알아차리고 웃음을 터뜨렸겠지만 박사는 어제 20년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동창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저 만사가 피곤하고 귀찮을 뿐이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그런 감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게 문제예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요. 어쨌든 선생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홍범표 사장은 믿지 않았다.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신으로 월남한 일에 그가 지켜온 생활신조였다. 믿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의사는 아직도 나갈 생각을 않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는 홍범표 사장을 보자 짜증이 버럭 치밀었다.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몹시 화가 나곤 했던 것이다. 정 그러시다면 다른 병원에 가보시지요. 간호원, 다음 환자 들어오시라고 해. 홍범표 사장은 의사의 단호한 태도에 주눅이 들어 엉거주춤 일어섰다. 내친 김에 다른 병원에 가보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검사에 들인 많은 비용이 아까워졌다. 그는 나가려다 말고 다시 의사를 향해 되돌아섰다. 박사님, 제가 사업상 술, 담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끊으십시오. 특히 담배는 심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심드렁하게 말했지만 홍범표 사장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던 것이다. 문 밖에서는 아직도 최만열 씨가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홍범표 사장은 인터폰으로 미스 방을 불렀다. 네, 사장님. 일들은 안 하고 웬 잡담들이야? 알면서 그러냐는 듯 미스 방은 대답이 없다. 내가 지금 골치가 아프니까
조용히들 하라고 해. 네, 사장님. 떨따름한 목소리로 미스 방이 대답했다. 참, 요즘 애들 부리기 힘들어서. 홍범표 사장은 중얼거리며 다시 책상 위를 더듬었다. 아차 싶어 손을 걷어들이면서 그는 미스 방에게 담배를 한갑 사오랄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한번 했던 결심을 지키기로 했다. 담배를 끊은 이후로 심장이 훨씬 나아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입맛을 쩍쩍 다시며 책상 위에 놓인 성인용 캔디를 한알 입에 넣었다. 사실 그는 담배를 끊는데 남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하필이면 이 무렵에 양담배들이 가지각색으로 줄줄이 수입된 것이었다. 예전 같으면야 집에 숨겨두고 야금야금 피우던 귀한 담배를 이제는 싼값에 어디서나 피울 수 있게 된 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유혹이었다. 요즘 술집에서도 계산을 마치고 나면 함부로쯤 선사하기가 예사였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집에 도착할 때쯤 그의 운전기사에게 선심쓰듯 내밀면 한박 벌어지던 운전기사의 커다란 입도 그의 심기에 거슬렸다. 다시 비서실에서 최만열 씨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최만열. 살아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속에서라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지난 초봄, 최만열 씨가 불쑥 그의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홍범표 사장은 하마터면 비명이라도 지를 뻔하였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이쪽 사정을 파악하고 오래 기다려온 모양이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나 최만열 유해다. 파르르 떨고 있는 최만열 씨의 거무죽죽한 입술을 보면서 홍범표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면서 그는 잠시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가를 궁리했다. 물론 그의 판단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그는 자연스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아니, 이게 누군가? 살아있었구만. 그래, 못 죽고 이렇게 살아있네. 최만열 씨는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를 찾아오게 된 경위를 떠듬떠듬 설명했다. 그날 길 잃은 어린애처럼 울상을 하고 있던 최만열 씨의 태도는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의 사무실을 전세라도 낸 듯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비서실에서 죽치기는 예사였다. 차츰 홍범표 사장의 얼굴에도 시름빛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건만 최만열 씨의 태도는 여전히 만사태평인 것 같았다. 어쩌면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에게서 끊기 어려운 담배 같은 유혹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홍범표 사장은 눈을 들어 장식장에 놓인 표창장을 바라본다. 지난 겨울 돈을 좀 써서 상공부 장관이 주는 훌륭한 기업인상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필 그 기사를 보고 찾아오다니. 그로서는 난생 처음 받는 상이란 생각에 축하연을 베푸느라 쓸데없이 돈이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누군가 문을 노크했다. 홍범표 사장은 재빨리 벗어두었던 돋보기를 걸치고는 서류철에서 아무 뭉치나 하나를 집어 열심히 들여다보는 시늉을 했다. 바쁘지 않은가? 역시 최만열 씨였다. 그는 성큼 들어서며 물었다.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네. 홍범표 사장은 냉랭하게 말했다. 최만열 씨는 소파에 앉아 태연스레 담배를 피워 물었다. 홍범표 사장이 이 방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토록 주의를 주었건만 최만열 씨는 언제나 이 방에 들어서면 담배부터 피워 물었다. 어디 오늘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생각하며 홍범표 사장은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 사업이 아주 잘 되나 보군. 그랬으면 좋겠네만 그 반대의 일로 그래. 최만열 씨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홍범표 사장의 코 곁을 자극적으로 맴돌았다. 홍범표 사장은
겉으로는 아주 무심히 서류철을 건성건성 넘겼다. 딱 한 대만 하는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다. 자신이 왜 지금 여기서 이렇듯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하는지 홍범표 사장은 갑자기 부하가 치밀었다. 이거 참 되는 일이 없어서. 홍범표 사장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모서리로 내던졌다. 자꾸 여기를 찾아오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치밀어 오는 고함을 꿀꺽 삼켰다. 최만열 씨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사실 최만열 씨가 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불쑥 보석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그는 얼떨결에 그 대가를 치르겠느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도 그 순간을 무사히 넘긴 것이 고맙고 또 고마웠다. 바보 같은 녀석.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 아쉬운 것은 최만열 씨이지 자신은 아닌 것이다. 어디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해보자. 그는 다시 여유를 되찾아 최만열 씨를 바라보았다. 최만열 씨는 그런 홍범표 사장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실수인지 카페 뒤에 담배재를 툭툭 터는 것이었다. 아니 거기다가 담배재를 털면 어떻게 하나? 조금 전에 여유로웠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홍범표 사장의 음성은 높고 날카로웠다. 응? 아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만. 우리 같은 사람은 거저 일할 때나 술 마실 때나 바닥에 재를 터는 거의 습관이 되나서. 아이고 이거 비싼 카페집 모양인데. 최만열 씨는 검지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담뱃재를 주워 올렸다. 그러고는 그것을 탁자 위에다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아니 그렇다고 그걸 또 거기에 놓으면 어떻게 해? 아 이거 내가 또 실수를 했군. 가만 있자. 그런데 재떨이가... 이 방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그랬던가? 잊어버렸네. 최만열 씨는 바보처럼 해주우기 웃었다. 홍범표 사장은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물었다. 시간은 나의 편이다. 시간은 나의 편이다. 그는 기도라도 하듯 눈을 꼭 감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 첫 번째 버스를 놓치고 말았는데 연이어 오는 버스는 아예 서지도 않고 지나쳐버렸다. 최만열 씨는 맥 빠진 기분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우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갈아타야 할 버스는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었다. 최만열 씨는 늘 그랬듯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장 어귀라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장바구니를 드는 아낙들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한눈을 팔면서 어미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었다. 최만열 씨는 버스 정류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노점 리어카들을 이리저리 훑어본다. 밭에서 나오는 끝물 딸기를 잔뜩 늘어놓은 상인이 리어카 앞에서 머뭇거리는 최만열 씨를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거접니다. 세근에 천 원이에요. 세근에 천 원. 맛이 있을까? 너무 잔데. 최만열 씨는 대근이라도 살 것처럼 딸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리어카 끝에 있던 상인이 최만열 씨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벌써 비닐봉투를 하나 빼어들어서 최만열 씨에게 하나 먹어보라고 권했다. 최만열 씨는 살 작정이 아니면서도 상인이 내어주는 딸기를 냉큼 받아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저녁을 먹고 설탕에 살짝 잰 딸기를 먹을 생각만 해도 흐뭇한 마음이 일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습니까? 꿀맛이지요? 어떻게 몇 근 하시겠습니까? 상인은 최만열 씨에게로 한 발짝 바싹 다가서며 물었다. 이쯤 되자 최만열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너무 자라. 세근이래야 누구 코에 붙일까? 잘기는요. 노지 딸기치고 이렇게 굵은 딸기는 없어요. 천만열 씨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딸기가 굵건 잘건 꿀맛이건 무맛이건 지금 그의 주머니 속엔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토큰과 함께 가려니 짤랑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전에도 한번 술김에 참외를 하나 깎아먹고는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술김이라 최만열 씨도 마주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지금은 술도 안 먹었으니 그럴 용기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딸기 장수의 찌푸린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며 버스 정류장 뒤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오늘도 그는 홍범표 사장의 사무실에서 허탕을 치고 나왔다. 아니, 홍범표 사장의 사무실에 희망을 가지고 찾아간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인지도 몰랐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이었다. 그가 보석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홍범표 사장이 그런 일은 없었노라 잡아떼기라도 한다면 그 자신도 스스로의 기억을 의심할 만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그의 사지에는 힘이 쭉 빠졌다. 그는 뒷걸음질을 하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다. 예순을 훨씬 넘겼을 할망구가 노란 병아리가 가득 담긴 라면 박스를 내놓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어느덧 막내 아들 형철에게로 향한다. 남들은 고3이라고 보약을 먹인다, 몸보신을 한다, 야단이었지만 그는 사실 아들에게 돼지고기 한번 양껏 먹여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약병아리들을 푹 고아서 그는 상자 앞에 앉아 병아리들을 요리조리 살펴본다. 개나리빛으로 피어오른 병아리들의 솜털이 포포하며 날린다. 그는 주머니 속의 동전 개수를 헤아리며 통통한 놈을 손으로 가늠해 보았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하굣길의 아이들이 제 키의 반만한 신주머니를 덜렁거리며 쭈루루 모여앉아 병아리의 노란 솜털을 이리저리 만져본다. 할망구의 대답은 느긋했다. 만지는 데는 200원이고 그냥 사는 데는 100원이다. 병아리들을 주무르던 아이들과 최만열 씨의 손이 일시에 멎었다. 최만열 씨는 무한적은 손으로 까칠한 턱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나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보석값만 받아낸다면 병아리 따위가 문제랴. 산삼 녹용도 고아줄 수 있을 것이다. 최씨 가문의 4대 독자인 아들에게 불로초라도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위안을 하며 그는 버스들을 바라본다.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는 뒤편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최만열 씨도 그 무리를 따라 버스 정류장 뒤편으로 뛰었지만 또 꼴찌였다. 그는 매달리듯 겨우 버스에 올랐다. 단신으로 월남한 이래 그의 생은 늘 이런 식이었다. 망설이고 우물거리고 놓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예까지 흘러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거듭되는 전략을 되씹을 만큼 한가롭지 못했다. 해뜨기 무섭게 일을 나가 저녁이면 또 밥을 먹고 자기가 바빴다. 어쩌다가 공을 치는 날엔 방 안에 앉아 막소주를 마셨다.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들었는지조차 이젠 기억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도 더 들어설 수 없을 것 같던 버스 안도 염치불구하고 비비고 들어가 보니 그럭저럭 설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빽빽이 들어선 앞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곰곰 생각에 잠길 여유를 되찾았다. 박 씨가 최만열 씨를 찾아온 것이 그저께였다. 최만열 씨는 40년간 공사판을 기웃거리다가 타일을 붙이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는데 박 씨는 그런 최만열 씨와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안산의 어느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일 붙이는 일을 하자고 했다. 무슨 호기로 일당 15,000원짜리 일을 거절했는지 최만열 씨는 다시 생각해도 자신의 행동이 의아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마누라는 한숨을 내쉴 것이 분명했다. 그 역시
잘 돼가는 일에 옆에 내가 초를 치려든다고 소리를 지를 것이었다. 최만열 씨는 고개를 젓는다. 일만 잘 되면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자란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홍범표 사장이 그리 매정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의 발길은 마냥 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길을 오르다가 정신의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아직 해가 다 지지도 않았는데 황 씨가 혼자 가게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다. 황 씨가 대낮부터 혼자 술을 마시는 것도 이상했지만 우선 목부터 칼칼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황 씨에게 다가갔다. 벌써 여러 병을 혼자 해치운 모양인지 황 씨가 앉은 간이 의자 옆에는 플라스틱 막걸리 통이 여러 개 엎어져 있었다. 벌써 장사 끝냈는가? 어이 덥다. 이가 원 벌써 한여름이니. 최만열 씨는 황 씨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자 이상하게 생기가 도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요즘 최만열 씨는 황 씨에게 여러 번 손을 벌려 생활비를 꾸어쓰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황 씨는 최만열 씨가 무안할 만큼 훈계조의 사설을 늘어놓곤 했던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최만열 씨는 황 씨에게 오늘은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이었다. 그러니 주눅든 모습을 황 씨 앞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했다. 보석 이야기가 벌써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지 최만열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는 가게 주인 정 씨의 눈매가 고왔다. 그는 웬일로 안 하던 인사까지 넙죽하며 최만열 씨를 반기는 것이었다. 이쯤 되니 최만열 씨는 움츠렸던 어깨를 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이 사람아, 형님이 왔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최만열 씨는 황 씨의 곁에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오시십니까? 마지못해 인사를 하는데 붉게 충혈된 황 씨의 눈초리에는 힘이 없었다. 요즘 단속반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생각하며 최만열 씨는 황 씨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꼈다. 말이 많던 황 씨가 말없이 앉은 것도 괴히 적었다. 허, 이 사람 형님이 오셨는데 술 한 잔도 안 권하고. 여이 정 씨, 여기 맥주 좀 가져와. 시원한 걸로다. 최만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맥주 소리를 해놓고 가슴이 뜨끔했다. 돈 한 푼 없는 신세를 깜빡 잊은 것이었다. 저기 우리 집 외상값 쫙 뽑아놓게. 알았지? 무한적은 김에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더 거드는데 맥주를 나르는 정 씨의 입이 한박 벌어졌다. 최만열 씨는 정 씨가 날라온 유리컵에 맥주를 따라 벌컥벌컥 들이켰다. 빨리 취해야 이 무안함을 무마하기도 쉬울 것 같았다. 그는 몇 잔을 거푸 들이켰다. 취기는 오르지 않았지만 빈속이라 그런대로 얼큰한 기운이 돌았다. 그는 가슴을 쭉 펴보았다. 생각해보면 맨몸뚱이 하나 굴리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보석을 잃어버리고도 살지 않았던가. 이까지 술값쯤이야. 그는 호기로워지려고 애쓰며 황 씨에게 잔을 권했다. 자, 한 잔 들게. 그러나 황 씨는 잔을 받을 생각이 없는지 먼 허공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황 씨는 잠시 입가를 실룩거리더니 최만열 씨가 따라 놓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 갑자기 최만열 씨의 발밑에 넙죽 엎드렸다. 너무나 순식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최만열 씨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행님요, 그동안 지가 행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지요? 네, 행님. 황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황하기는 바라보고 있던 정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황 씨를 쳐다보느라 외상값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지경이었다. 아니, 이 사람, 이게 무슨 짓인가? 더구나 용서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아닙니다, 형님. 지는 실실 맴속으로 형님이 떼돈을 벌 거라는 사실을 배 아파해 왔습니다. 형님, 지는 이 세상 천지간에 형님 한 분뿐입니다. 부모 얼굴을 압니까? 피를 나는 형제가 있습니까? 최만열 씨는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전쟁 고아인 황 씨가 술을 먹고 고아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늘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몰라? 어서 일어나라. 맥주나 마시면서 찬찬히. 아닙니다, 행님. 지는 맥주 하나도 안 마시도 됩니다, 행님. 지는 행님 한 분뿐입니다. 행님, 이 동생을 살려주시는 셈 치고, 이 가련한 동생 사람 맺는다 이리 생각하시고, 행님, 돈 200만 빌려주이소. 그러면 지가 뼈를 깎고 피를 팔아서라도 2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 깨였다. 아니, 이 사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그보다 먼저 일어나게. 일어나서. 그러나 황 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있었다. 그가 울먹이며 늘어놓은 사정은 대충 이러했다. 지난해 올림픽 때문에 노점상들을 단속할 때 괄괄한 황 씨가 경찰 몇을 때려 감옥에 가서 한 달쯤 있다 나온 일이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황 씨는 날마다 화술을 마셔댔는데 그것이 탈이었는지 위장에 구멍이 생겨 그만 복막염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황 씨의 아내는 지옥보다 더 가기 싫은 예전의 주인을 찾아갔고 어떻게 200을 빌린 모양이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를 부어왔는데 그 계가 깨졌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 못난 가시나가 갯돈을 받으러 가서는 매만 맞고 옮기라이에. 행님, 이 빚은 꼭 갚아야 합니다. 빚을 내러 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왔는지 이 지집이 며칠 동안 밤마다 이를 갈며 잠꼬대를 했었습니다. 지가 하도 화가 나서 그 집에 찾아가 갚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왔는데 행님이 불쌍한 동생을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시소. 예, 행님. 최만열 씨는 황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나마 얼큰히 오는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다. 이 사람아, 자네 처지를 내가 왜 모르겠나마는 난 지금 돈 200원도 없네. 있으면야 내가 그냥도 주지. 일만 잘 되면. 행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100이라도. 그만두게. 자네 지금 날 놀리는 겐가? 최만열 씨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처량하게 느껴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러면 일도 안 나가면서 맨날 보석보석 했었더니 아직 한 푼도 못 받아냈다 이 말입니까? 언제 울었는가 싶게 황 씨가 벌떡 일어서며 마주 소리를 쳤다. 최만열 씨는 또 한 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람수로 아침마다 내 창자를 쥐뜯게 하고 형님, 그라고도 낯짝이 이십니까? 200원도 없다고요. 참말로 기가 찹네. 기가 차. 아니, 이 사람아. 그래서 내가 일만 잘 되면 지바치소. 되긴 뭐가 됩니까? 빚받으러 갔다가 터지 가지고 돌아오는 판국에. 하무, 무신수로 40년 전에 잃어빈 보석을 찾겠노. 내라도 안 내주겠다. 보소, 행님. 좋은 말로 지가 충고 한마디 할까요? 지바치소. 차라리 나랑 개 깨고 도망친 년이나 잡으러 댕깁시다. 뭐 40년 전에 잃어빈 보석을 찾아? 어림없지. 40년 동안 뭐하고 이제서 어슬렁거린다 이 말입니까? 40년 동안 설날마다 기념삼아 패대기를 쳤어도 보석 가지고 간 놈 몸뚱이가 성한 곳이 없을 끼구만은. 그나저나 이 못난 지집. 지거 잃어빼고 매를 맞아? 황 씨는 횡설수설이었다.
최만녀 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정 씨의 안색을 살폈다. 황 씨는 최만녀 씨의 맥주잔을 빼앗아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는 정 씨를 불렀다. 니, 내가 성질상 외상 안 하는 거 알지? 막걸리 값하고 맥주 값 계산해봐라. 남의 것 묻고 도망치는 연놈들 쎄고 발렸지만 이 황호병이사 남의 것 거저 안 묵는다 이 말이다. 알겠나? 황씨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제 물건 내주고 돈을 받으면서도 정씨는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이 느껴져 공손히 돈을 받았다. 최만열 씨는 빈 맥주병 앞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사실 황씨의 말이 옳았다. 돈 떼이고 매맞는 일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몇 달씩 일해준 공사판에서 임금은커녕 타일값까지 떼인 일도 부지기수였다. 최만열 씨는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자신은 생각조차 하기 두려웠던 일을 황 씨가 너무 쉽게 불어버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잃어버렸다는 일을 그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은 그럼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아득해진 것이었다. 최만열 씨는 정 씨의 험악해진 눈초리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 씨가 엉거주춤 최만열 씨의 곁으로 다가왔다. 기껏 장부를 뒤져 외상값을 계산해 놓은 데 대한 억울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래, 내가 오늘은 200원도 없다. 그래, 200원도 없지만 안 떼먹을 테니 그리 알고. 최만열 씨는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정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말을 끝내고는 도망치듯 가게 앞을 빠져나왔다. 최부잣댁 3대 독자가 돈 200원이 없어 망신을 당한다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할 것인가. 홍범표에게 찾아가 구걸하듯 빼앗아간 그것을 돌려달라고 쭈뼛거리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최만열 씨는 문득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온몸의 세포들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가물거리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다. 그림자처럼 기억은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단지 그는 이제서야 겨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근 한 달째 홍범표 사장의 얼굴에서는 짜증이 가시지를 않았다. 별것 아닌 일로 서류처를 집어던지곤 해서 가끔 훌쩍거리던 미스방도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니면 그의 곁에 얼씬을 하지 않았고 설사 얼씬할 일이 있다 해도 될 수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 홍범표 사장을 대하곤 했다. 이런 일 또한 홍범표 사장의 심기를 더욱 언짢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 홍범표 사장은 회사 내의 동정을 보고하는 김전무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엉뚱하게도 미스방을 내보내고 얼뜩이 나긋나긋한 비서를 새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미스방은 20년을 그녀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급산 노릇을 하던 때까지 합쳐서 그와 함께 일해온 유신 섬유의 터줏대감이었다. 말이 20년이지 17, 18의 소녀가 34, 35의 노처녀가 되기까지의 세월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어서 미스방은 이제 홍범표 사장이 왼쪽 눈을 찡그릴 때와 오른쪽 눈을 찡그릴 때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까지 훤하게 알고 있었다. 이제는 비서로서 너무 늙어버린 미스방을 그가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아직 시집을 가지 못했다는 것도 그의 동정심을 좀 사기는 했다. 어쨌든 홍범표 사장은 미스방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실행에 옮기리라 결심했다. 홍범표 사장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가 요즘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갑자기 터진 회사 내부의 일이며 집안일, 게다가 건강 문제까지 한술 더 떠서 시국마저 뒤숭숭하고 보니 그는 영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평생 요즘처럼 골치 아픈 시기는 없었노라고 그는 늘 투덜거리곤 했다. 요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이런 고민은 비단 홍범표 사장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친구들은 차라리 50 시절이 장사하기에는 편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승만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쩌면 일제시대가 가장 평온한 시기였다는 결론까지 나왔다. 사실 38선 이북에 살았던 그로서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의 사회 혼란은 일제시대의 정연한 질서에 비하면 끔찍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없었던 강도와 도둑이 날뛰고 사기와 모략, 게다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까지.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땐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래도 어떻게 일제시대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에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버렸다. 하지만 요즘처럼 시끄러워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데에 모두 자신있게 동의하였다. 그의 아들 문제 또한 은근히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주인집의 새하얀 쌀밥을 바라보며 손밑에 깔아둔 깡보리밥으로 배고픔을 달래야 했던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 녀석은 아예 고개를 돌리거나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외면을 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그런 태도를 핀잔 주었더니 그게 어디 제 탓이냐고 대들기까지 한 것이었다. 밥상머리에서 당장 뺨을 올려붙여 식구들 모두가 그대로 숟가락을 놓아버리고 아들 녀석 역시 그날 저녁을 굶었지만 그의 분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는 대학 2년생인 아들이 아직 사춘기적으로 그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가끔 아들 녀석의 행동거지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홍범표 사장의 아내는 아예 9시만 되면 아들 녀석을 2층 제 방으로 쫓아보내곤 했다. 제 애미에게서 무슨 훈계를 들었는지 아들 녀석은 이제 애비와는 아예 아무 말도 나누려 들지 않았다. 언젠가 그런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더니 아들 녀석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저는 한 사건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공감대를 가진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애비와 싸우겠다는 건지 말을 안 하겠다는 건지 말을 하면 싸우고야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위로 줄줄이 딸을 셋 낳고 얻은 귀한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며 키운 것이 화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며칠 전에는 술에 얼큰히 취해 집으로 돌아가 거의 엇비슷이 귀가한 아들 녀석을 불러놓고 모처럼 좋은 기분으로 술을 한 잔 따라준 적이 있었다. 그로서는 아들과 다시 화해하고 싶은 기분도 있었고 요즘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궁금한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맹꽁이처럼 입을 다물고 그가 따라준 양주를 홀짝홀짝 마시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였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을 했었다. 술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기에 앞서 눈물이 핑 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그 일을 되돌이키자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우선 미스 방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스 방을 불렀다. 미스 방, 나 차 한 잔 갖다 주겠어? 네, 사장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홍병표 사장의 나긋한 목소리에 미스 방은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깨끗한 유리가 덮인 책상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이제는 너구리같이 교활해진 이 노처녀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궁리했다. 잠시 후 미스 방이 차를 가지고 사장실로 들어섰다. 홍범표 사장은 피곤한 듯 기지개를 쫙 펴고는 소파로 내려앉았다. 미스 방은 쟁반에 담아가지고 온 차를 탁자에 내려놓고는 홍범표 사장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미스 방, 거기 좀 앉지. 차를 한 잔 더 가져오랄 걸 그랬나?
홍범표 사장은 긴장하고 있는 미스 방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미스 방은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며 천천히 홍범표 사장과 마주 앉았다. 홍범표 사장은 미스 방의 얼굴을 비스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처음 급사로 들어왔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세련되어졌지만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한 집안의 생계를 맡아야 했던 피곤함이 무겁게 깔려있다. 홍범표 사장은 그런 그녀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낀다. 돈을 아끼려고 점심을 굶던 그녀를 데리고 나가 설렁탕을 사주었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설렁탕 뚝배기에 얼굴을 쳐박고는 꾸역꾸역 밥알을 씹던 어리던 그녀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의 일이 아니던가. 홍범표 사장은 따끈한 인삼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미스방, 올해 몇이지? 사장이 자기에게 왜 새삼스레 나이를 묻는지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느라 그녀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눈자위가 완강하게 아래로 쏠려 있다. 35인가? 시인인지 아닌지 미스방은 잠시 웃었다. 내 나이가 벌써? 스스로의 놀라움을 무마하느라 마음에도 없는 웃음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시집을 가야지? 애매하게 웃던 미스방의 입가가 문득 굳어졌고 이어 작은 경련이 일었다. 그 나이 되도록 이런 질문을 하는 홍 사장의 의중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바보일 것이었다. 그러나 설마 하는 기분도 있었던지 자꾸 굳어지는 입가를 억지로 펴듯 다시 웃는다. 그 바람에 눈가에 들떠있던 파운데이션이 잔주름과 함께 보기 싫게 밀렸다. 한물 갔군. 단단히 갔어. 홍범표 사장은 그쯤 해두기로 작정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미스 방도 반발하기가 쉬웠다. 비서 생활 20년에 홍범표 사장의 비리 몇 개쯤 모를 것 같냐고 떠들어댈지도 몰랐다. 그는 결정적 시기가 올 때까지는 조용히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기로 했다. 미스 방도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회사 일로 하도 머리가 복잡해서 미스 방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내 성질 미스 방도 잘 알지? 무언가를 복잡하게 계산하느라 굳어져 있던 미스 방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아왔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신 얼굴이었다. 홍범표 사장은 그런 미스 방의 변화를 느긋이 지켜보면서 흐뭇함을 느꼈다. 그래, 그래서 부른 거야. 이제 나가보지. 참, 그리고 그 늙은이 오거든 제발이지 좀 적당히 따돌려 주라. 마지막 말은 최만열 씨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미스 방은 이제 완전히 긴장을 푼 것 같았다. 사장님, 그런데 그 노인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보석이 어쩌대니 하면서 사장님이 자신을 관리는 못할 거라고 날마다 큰 소리를 치던데요. 보석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홍범표 사장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이제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난 미스방의 목소리에는 어느덧 아양끼마저 배어 있었다. 홍범표 사장은 미스방을 내보낸 뒤 창가로 다가섰다. 그러고 보니 요즘 며칠째 최만열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최만열 씨의 경우는 미스방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홍범표 사장은 무심히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흠칫 뒤로 물러섰다. 흑빛 얼굴을 하고 우두커니 여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사내. 그는 분명 최만열이었다. 홍범표 사장의 커다란 체구에 팽팽한 긴장이 서린다.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었다. 6월의 날씨가 푹푹 찌는 것을 보니 올여름 또한 얼마나 더울지 알 수 없었다.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마에 밴 땀을 닦았다. 최만열 씨는 며칠 전 안산의 공사장을 찾아갔었다. 박 씨에게는 수원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들렀다고 말했지만 실은 아직도 그가 일할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일부러 내려갔던 것이었다. 물론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가 아니어도 타일 기술자는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지구 밖으로 쫓겨난 듯한 기분이기도 했다. 부상당한 몸으로 혼자 38선을 넘어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사실 오늘도 처음부터 홍범표 사장을 찾아올 작정은 아니었다. 어디 일거리라도 알아보기 위해서 공사판 감독으로 일하는 곽 씨를 찾아가려고 나섰던 길이었다. 하지만 곽 씨가 아직 하계동의 그 연립주택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최만열 씨는 잠깐만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며 이리로 온 것이었다. 그는 요즘 너무 지쳐 있었다. 홍범표 사장에게 당한 수모쯤이야 참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장 아들 녀석의 참고서 하나 사줄 능력이 없는 것은 그를 몹시 괴롭혔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내 아들의 대학 진학을 생각할 때마다 최만열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다.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하지 않고는 아들에게 도저히 대학 공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홍 사장 계신가? 미스방은 여느 때와는 달리 치던 타이프를 멈추고 최만열 씨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지금 안 계세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최만열 씨는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홍범표 사장이 없을 때에는 미스방은 아예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만열 씨는 비서실에 꽂힌 잡지들을 뒤적거리며 여느 때처럼 미스방에게 이런저런 잡담들을 늘어놓았다. 최만열 씨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로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홍범표 사장으로 하여금 보석을 잃어버린 그 시점까지 접근하게 하는가를 궁리했던 것이다. 여태껏 그는 홍범표 사장을 향해 쓸데없는 고향 이야기며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서 막히곤 했던 것이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홍범표 사장은 어딘가와 통화 중이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 홍범표 사장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예, 예를 연발하고 있었다. 들어서는 최만열 씨를 보고도 여느 때처럼 떨떠름한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을 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었다. 최만열 씨는 소파에 앉아 버릇처럼 담배를 꺼내 물려다가 이내 손을 멈추었다. 홍범표 사장의 심기를 상하게 해서 좋을 것은 없었다. 그는 사장실을 두리번거렸다. 사장실에 놓인 장식장에는 갖가지 기념패들이 모여 있었다. 표창장, 임명장, 위대한 시민상 등등. 최만열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제 홍범표 사장을 찾아오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굳어버렸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홍서방의 아들 홍범표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던 심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보석을 찾고야 말겠다는 심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으로 그리고는 왔군. 전화를 끊으며 홍범표 사장은 반가운 목소리로 최만열 씨를 향해 말했다. 하하하, 자네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지. 하하하, 바로 말이야. 홍범표 사장은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우며 말했다. 최만열 씨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얼결에 홍범표 사장을 따라 애매하게 웃었다. 일전에 술자리에서 한번 모신 적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여지껏 이 홍범표를 기억해 주시더란 말이야. 최만열 씨는 다시 애매하게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홍범표 사장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는지 미스 방에게 차를 두 잔 가져오게 하고는 최만열 씨 앞에 마주 앉았다. 신문을 봐서 자네도 알겠지만 요즘 우리 공장이 벌써 보름째 돌아가지를 못했댔어. 그런데 기어이 내가 찾아낸 것이야. 아 글쎄 조합장이란 녀석이 맑게나 한다 싶어 뒷조사를 해봤더니 전과가 둘이나 있는 대학 출신 빨갱이다 이거야. 최만열 씨는 유신섬유의 노동조합장이 빨갱이인 것과 홍범표 사장이 저토록 유쾌해야 하는 이유를 빨리 연결지어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젠 거저 10년 묵은 체증이 쭉 내려가는 기분이야. 최만열 씨는 담배를 물고 싶었다. 이상하게 홍범표 사장이 유쾌해야 할수록 이 기회에 빨리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쳐졌다. 요즘 젊은 애들 무서운 걸 도대체 알아야지. 내가 당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해줘도 공산주의 무서운 걸 모르더란 말이야. 얘들이 말이야. 오, 미스방, 이쪽으로 가져와. 최만열 씨는 우두커니 홍범표 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향, 빨갱이. 최만열 씨는 찻잔을 드는 홍범표 사장의 얼굴에서 이제는 옛날을 발견할 수 없었다. 홍범표 사장 역시 주눅든 최만열 씨의 얼굴에서 그 과거를 읽어내지 못했으리라. 우리 때도 거 빨갱이들에게 얼마나 당했댔어. 생각만 해도 참. 그런 점에서는 아마 자네도 남에게 빠지지 않을걸. 땅들을 다 빼앗겼으니까 말이야. 홍범표 사장은 말을 마치고는 목을 뒤로 젖힌 채 과장되게 웃었다. 그 지주 아들이 지금 저런 몰골로 자신의 앞에 앉아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의 빛나는 성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지 홍범표 사장의 기분은 더할 수 없이 유쾌했다. 글쎄 자네도 생각해봐. 내가 아직 이북에 있었다면 오늘의 홍범표가 있었겠느냐 말이야. 어제도 노사협상인지 뭔지 하는 자리에서 말이야. 쟁의 부장인지 뭔지 이런 감투는 지네들끼리 정해놓은 건데 이놈들 우리 회사의 장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수 삼으면서 지네들도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웃기지도 않는다고. 어쨌든 녀석이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에 대해 말을 하려 하더라고. 자네야말로 잘 알겠지만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내가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너희들도 나처럼 피나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이야. 그 가난했던 나도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키워주는 이 사회가 얼마나 고맙냐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말이야. 이놈의 빨갱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평생 속아만 살아왔냐고 내가 호통을 치니까 그렇다는 거야 글쎄. 그래 내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그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안 돼. 걔들은 만보가 애초에 삐뚤어져 있어. 아니 그런데 자네 왜 그런가? 어디 불편한가? 자신의 말에 도취해 있던 홍범표 사장은 그제서야 최만열 씨의 낯빛이 창백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만열 씨는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속이 메슥거렸다. 구역질이라도 하고 싶었다. 최만열 씨는 구역질을 가라앉히려고 잠시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러자 조금 편안해져 왔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으로 또다시 자맥질하듯 옛일들이 떠올랐다. 근 한 달째 미친 듯이 폭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 씨네 집도 그 폭격에 뒷채와 사랑채가 부서진 지 오래였다. 그의 집 안채 사랑채를 임시 사무실로 쓰던 막내 고모부가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버린 후 국방군이 양키들과 함께 이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만이 기분 나쁜 정적을 타고
낮게 퍼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혈서를 쓰고 의용군에 입대를 시작하고 있었다. 막내 고모의 아들인 그의 고종사촌도 그런 경우였는데 그는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조모 박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최만열 씨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그 다음 날 조모 박씨가 전쟁 중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만열 씨에게 남행을 강행하게 했던 데에는 이 고종사촌의 입대가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최만열 씨는 생각한다. 해방 후 이듬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인 조모로서는 3대 독자인 손주마저 군대에 보낸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촌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최만열 씨의 방으로 그를 찾아왔다. 일제 때부터 운동이니 독립이니 감옥소에 들락거리던 딸과 사위를 외면한 지 오래된 할머니가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려는 외손주를 못마땅하게 대했을 것은 틀림없지만 사촌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밝은 얼굴이었다. 오히려 내일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초조했던 것은 최만열 씨였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 둘 전쟁터로 떠나고 있었으므로 그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주의 아들이었기에 느끼는 열등감과 합쳐져 그것은 최만열 씨를 더욱 주눅들게 했던 것이다. 정말 싸우러 나갈 거야? 최만열 씨는 사촌이 능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을 꺼냈다. 그럼 겨우 찾은 조국을 양키놈들에게 또 빼앗길 수야 있간? 사촌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기쁨 같기도 했다. 놀이가 아니고 진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피를 흘리는 전쟁터로 향하면서 17살짜리 소년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다. 최만열 씨는 손마디를 뚝뚝 꺾다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만년필을 꺼냈다. 최만열 씨의 아버지가 예전에 만주에서 가져다준 미제의 만년필이었다. 사촌이 예전에 그것을 몹시 탐내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사촌에게 그 만년필을 내밀면서 최만열 씨는 문득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거 갖고 싶어 하지 않았네. 의아해하는 사촌을 보고 최만열 씨가 말했다. 사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는 종이를 한 장 가져다가 이것저것 써보기도 하고 안주머니에 꽂아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최만열 씨는 왠지 자신이 사촌에게 빼앗겼던 무엇을 되돌려주는 듯한 흐뭇함을 느꼈다. 만주에서 잡혀온 막내 고모부의 옥바라지를 위해 고모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최만열 씨네 집에 기거하던 사촌에게 언제나 인색하던 할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늘 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사촌에게 그것들을 선뜻 내어주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서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네. 받은 걸로 다 생각할게. 사촌은 아쉬운 표정을 삼키며 그에게 다시 만년필을 내밀었다. 왜? 양키들이 만든 거이라 그러네? 최만열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사촌은 얼핏 웃었다. 최만열 씨는 사촌의 웃음을 피하면서 이 동갑내기 사촌에게 왠지 모를 열등감을 느꼈다. 시대적인 분위기 탓도 있었겠지만 사촌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의연함 같은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양키들이 나쁘지? 물건이야 무슨 죄가 있간? 잘 챙겨두었다가 전쟁 끝나면 그때 주라. 사촌은 웃으며 말했다. 최만열 씨는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난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할머니는 날 서울 큰 누이에게 보내실 모양이야. 이제 국방군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아마 국방군이 이리로 오면 난 서울로 가게 되겠지. 그것은
조모와 최만열 씨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다시는 사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서운함에 그리고 어쩌면 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최만열 씨는 사촌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러므는 고향을 버리겠다는 거이가? 사촌의 얼굴에는 심한 놀라움이 이어 약간의 서글픔 같은 것이 떠올랐다. 아니야, 돌아와야지. 통일이 되면은... 최만열 씨는 잡고 있던 사촌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며 말했다. 어떤 통일? 양키들이 북쪽까지 모두 점령하는 통일? 사촌의 얼굴에는 약간의 경멸감마저 어려 있었다. 최만열 씨는 말을 꺼낸 자신을 후회하며 머뭇거렸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 할머니는 내가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것을 지키기를 원하셔. 마지막 것까지 다 빼앗기기 전에. 빼앗기기 전이라고? 사촌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최만열 씨는 오늘 같은 날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동갑내기 사촌과 자신 사이에 놓인 한없이 견고한 벽을 느꼈다. 그때 문 밖에 홍범표가 와서 할머니가 최만열 씨를 부른다는 말을 전했다. 사촌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을 짓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할머니나 돌아가신 외삼촌하고는 다른 줄 알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네. 우리는 단지 지주들에게 넘치는 것들을 거두어 갈 뿐이었어. 자신들이 예전에 모든 것을 강탈해갔던 그 소장농들처럼 굶지도 않으면서 더구나 자신들의 재물이 자신들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아니면서 지주들은 늘 빼앗긴다고 엄살을 부렸지. 아마 곳간에 썩어나도록 그득한 재물이 있어야 안심을 할 거야. 마지막 말에는 최만열 씨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사촌도 휑하니 일어나 갈 채비를 차렸다. 최만열 씨는 땅을 빼앗기던 무렵의 일들을 기억했다. 토지 개혁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때문에 몸전 우우셨던 할머니도 생각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준 것도 아니었잖아. 주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도 빼앗으려고 들었을걸. 사촌은 약간 빈정거리고 있는 듯했다. 최만열 씨는 일어서려는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너희는 왜 우리 지주 출신들을 미워하네? 그리고 내 눈에는 내가 사촌이 아니라 지주로만 보인단 말이네? 정말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최만열 씨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일어서려는 사촌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와서 그런 식으로 헤어지려던 자신을 옹졸하게 느꼈던 모양이었다. 길어지는 않은 거 네가 더 잘 알잖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해. 우리는 다만 지주를 지주이게 했던 것들을 미워할 뿐이야. 그건 다수의 굶주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니까. 곳간에서 재물이 썩어갈 때 함께 썩어가던 그들의 양심을 미워할 뿐이란 말이야. 그 재물을 잃지 않으려고 일제까지 아부를 해야 한 그 욕심을 탓하는 거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다 너나 외할머니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네. 말을 하는 사촌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헤어진다는 것, 서로 반대편의 땅과 삶을 위해 떠난다는 것이 둘의 마음을 압박해왔다. 둘 다 잠시 말이 없었다. 격양되었던 감정의 물결이 지나가고 둘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린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몸조심하라, 부디. 둘은 굳게 악수를 나누고 방을 나섰다. 홍범표는 아직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촌은 다시 한번 최만열 씨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저 사람을 조심하게.
가끔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결코 믿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촌은 그렇게 떠났다. 최만열 씨는 그날 이후 그 사촌을 만나지 못했다. 예상외로 조모는 그날 밤 최만열 씨를 불러 바로 짐을 챙기라고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국군이 그곳을 점령했을 것이고 최만열 씨 역시 그때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어도 좋았겠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손자에게 감행시킬 만큼 조모는 다급해했다. 그것은 아마 전쟁터로 끌려가느냐 도망을 치느냐의 양결단을 누군가 할머니에게 강요하는 듯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직 어두운 새벽녘에 이미 오래전 별채로 쫓겨난 조모의 방으로 건너갔다. 조모는 방 안을 서성이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 앉았다. 희미한 여명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조모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그는 할머니 앞에 단정히 꿇어앉았다. 조모는 옷장 속에서 반두루마기와 전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솜을 넣은 두루마기 속에서 묵직하고 자잘한 감촉이 느껴졌다. 조모는 방 밖에 인기척이 있는지 잠시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금붙이들이다. 큰 누이들을 만나거든 반은 맡기고 나머지 반은 내가 간수해야 한다. 설사 큰 누이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일단 배는 곪지 않을 거이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이런 보석들이 쓸모 있을 테니까. 그는 보석이 든 전대를 허리에 단단히 졸라매고 반두루마기를 입었다. 조모는 이 전쟁과 격변의 와중에서 목숨을 걸고 그 보석들을 지켰고 이제 그 보석들이 남한 땅에서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지켜주리라 굳게 믿었던 것이다. 조모는 그에게 아침을 먹이고 따로 싸둔 주먹밥 꾸러미를 챙겨주었다. 큰어머니, 그러니까 큰 누이의 생모가 큰딸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내밀었고 마지막으로 조상님들과 부친의 제삿날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한 후 조모는 그를 떠나보냈다. 집 대문을 나서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새벽빛에 묻힌 집은 마치 과거의 망령처럼 보였다. 이제 그가 떠나면 그 집에는 할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폭격으로 다리를 다친 홍서방 내 식구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소매로 눈물을 한번 훔쳐내면서 조만간 돌아와 다시 저 집을 일으켜 세우리라 마음먹었다. 이 보석들만 잘 지켜낸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싸하게 퍼져오는 찬 새벽 공기를 들이키며 걸음을 재촉했다. 어딜 가시나? 논뚝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홍범표였다. 최만열 씨는 손에 든 주먹밥 꾸러미를 얼른 뒤로 감추었다. 그러나 최만열 씨의 곁으로 다가온 홍범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만열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뭐 그리 떨 거이는 없는데. 홍범표는 나뭇가지 하나를 툭 꺾어서는 들고 있던 주머니 칼로 그것을 날카롭게 깎았다. 홍범표는 원래 최만열 씨 집의 머슴인 홍서방의 의부 자식이었다. 사람 좋은 호라비 홍서방이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는 여자와 그의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려다 식구로 삼으면서 홍범표는 최만열 씨 집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은율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늘 범표에게서 회초리를 떼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로서는 범표가 올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겠지만 범표는 나날이 비뚤어져 갔다. 외정 때 범표는 마을 순사에 심부름을 해가며 눈치껏 돈을 타쓰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심하면 심할수록 범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웃들에게 적의를 보이곤 했다.
가끔 장이 서는 날 읍내에 가보면 술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잠을 자거나 노름꾼들 사이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술과 안주를 집어먹는 범프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어린아이 싹수가 저 정도면 볼일 다 보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범표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았다. 병이 들어 곧 죽었던 것이다. 최만열 씨는 허리에 찬 전대를 본능적으로 움켜잡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홍범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최만열 씨는 재빠르게 말했다. 해주사는 막내 누인에 다니러 가는 길이야. 길에? 거 잘 됐군. 나도 해주까지 가는 길인데. 홍범표는 알듯 모를 듯한 웃음을 지으며 앞장을 섰다. 최만열 씨는 갑작스러운 범표의 출연에 몹시 난감했다. 어떻게든 범표를 따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최만열 씨는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뒤를 따르다가 동구 밖까지 왔을 때 범표를 불러세웠다. 먼저 가라. 난 이웃 마을 동무에게 들렀다 가겠어. 범표는 그때 대답 대신 가래침을 길게 뱉었다. 멀리 나뭇가지에서 까마귀 몇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다. 이른 새벽 인적이 없는 마을을 다시 돌아보며 최만열 씨는 문득 한기를 느꼈다. 소리쳐도 아무도 달려와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그냥 가는 게 어때? 난 널 따라갈 생각으로 집을 나왔어. 날 떼어놓을 생각은 마라. 난 해주 누인의 집에 댕기러 가는 길일 뿐이야. 범표는 깎고 있던 나뭇가지를 멀리 던지더니 주머니 칼을 최만열 씨의 허리춤을 향해 겨누었다. 정확하게 보석이 있는 곳이었다. 최만열 씨의 입술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자 그는 휑하니 몸을 돌려 앞장서 가기 시작했다. 최만열 씨는 허리춤에 찬 전대를 잔뜩 의식하며 홍범표의 뒤를 따라갔다. 마치 범표와 자신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곱비는 홍범표가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폭격에 파인 웅덩이들에 썩은 물이 고여 있었다. 어떤 곳은 간밤에 폭격을 당했는지 시체들이 널린 곳도 있었다. 이번에 죽은 놈들이 지주새끼들이면 좋을 텐데. 기와집이 부서져 내린 곳에 엎어져 있는 시체들을 보자 범표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최만열 씨는 이제 월남을 기도하다가 자신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 해도 범표가 저런 표정을 짓는다 생각하니 가슴이 오싹해 왔다. 아까 범표가 주머니 칼로 자신의 허리를 겨눈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최만열 씨는 덜컥 겁이 나서 숲 사이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힘이 세고 재빠른 범표가 그를 잡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는 전대에 있는 보석을 얼마만큼 범표에게 나누어주고 돌아가달라고 애원을 해볼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었다.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범표는 결코 얼마간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범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둘은 해주를 지나 어느 산간의 빈 초막에서 밤을 맞았다. 그의 몫으로 넉넉했던 주먹밥도 범표와 둘이 나누어 먹으려니 하루치로도 모자랐다. 최만열 씨는 빈 초막에서 배고픈 생각을 잊고 잠을 잊으려 뒤척였다. 차가워진 가을바람이 낡은 거적 속으로 밀려들었다. 두고 떠나온 집 생각과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범표의 손이 느닷없이 그의 허리춤으로 들어왔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범표를 노려보았다. 어둠 때문에 범표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최만열 씨는 범표가 빙긋이 그 특유의 잔인한 웃음을 짓고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만. 어둠 속에서 범표는 태연히 말했다. 최만열 씨는 덜덜 떨려오는 이빨을 악물고
의연해지려고 노력했다. 이 산중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설사 범표가 폭력을 직접 휘두르지 않는다 해도.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 여기 월남하려는 반동을 하나 찾아냈어요 하고 소리치면 그뿐일 것이었다. 너희 할머니가 내 몸에 간수한 걸 잘 지켜달라고 나보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범표는 허리춤에서 권련을 하나 꺼내물고는 그에게도 하나를 내밀었다. 최만열 씨는 멈칫 뒤로 물러나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웃는 듯한 범표의 웃음소리가 산막으로 울렸다. 최만열 씨는 두 손으로 무릎을 모으고 앉아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더구나 범표에게 했을 리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할머니 방에서 나올 때 인기척을 느낀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범표의 코 고는 소리가 높아진 새벽녘에야 깜빡 잠이 들었다. 화들짝 깨어 일어났을 때 범표가 개울가에서 세수를 하고 움막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최만열 씨는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직 허리춤의 전대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고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범표는 선 자세 그대로 최만열 씨를 내려다보며 주머니 칼을 다시 꺼내서는 그것을 초막의 흙벽에 던졌다. 칼은 재빠르게 날아가서 흙벽에 꽂혔다. 마른 흙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어째? 난 네가 보석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나한테 맡기라. 국방군들이 점령한 지역으로 가면 내 고스란히 돌려줄게. 범표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잠시 벽에 꽂힌 주머니 칼을 바라보다가 최만열 씨는 고개를 저었다. 범표는 최만열 씨에게로 바싹 다가와 앉았다. 최만열 씨는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끌어 물러났다. 차고 딱딱한 흙벽의 냉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범표는 주머니 칼로 그를 찌르고 보석을 빼앗아 달아날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리라. 최만열 씨는 한 뼘 정도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범표의 반응은 의외였다. 길이 타면 좋아. 우리 둘이서 보석을 반씩 나누어 찾아. 어때? 그래야 둘 중에 하나가 혹시 누군가에게 보석을 빼앗긴데도 반은 남는 것 아니겠어? 최만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비명 한번 못 지르고 죽느니 차라리 범표에게 보석의 반을 빼앗기는 편이 현명한 일이었다. 더구나 범표는 아직 두루마기 속에 꿰매어진 보석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최만열 씨는 하는 수 없이 그러마하고 했고 단단히 둘러맨 전대를 풀기 위해 조심스레 두루마기를 벗었다. 전대를 허리에서 풀려고 하는데 범표가 벗어놓은 두루마기를 재빠르게 집어들었다. 최만열 씨는 순간적으로 놀라 홍범표가 들고 있는 두루마기를 잡으려 했다. 범표는 두루마기를 쓸어내리면서 무슨 감촉을 느꼈다는 듯이 손짓을 멈추고 빙그레 웃었다. 기람은 기렇지. 그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가. 여우라는 것이, 그 늙은 할망구라는 것이 자신의 조모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데 대한 불쾌감 같은 것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최만열 씨는 흙벽에 꽂힌 주머니 칼이 내뿜는 반짝이는 살기를 느꼈고 숨을 틀어막듯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었다. 범표는 들고 있던 두루마기를 최만열 씨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아직 얼음도 안 얼었는데 웬 두루마기인가 했지? 범표는 전대를 통째로 빼앗아 제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는 일어섰다.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반반씩 나눈 것이 아니냐는 투였다. 할 수 없이 범표를 따라 일어섰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다. 국군 점령 지역까지는 걸어서 하루의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전방에 가까워올수록 심한 폭격과 감시 때문에 새벽녘에야 조금씩 걸을 수 있었으므로 남행은 매우 지연되고 있었다. 사실 그때 범표와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랐다. 어떤 집에서 먹을 것을 훔칠 수 있는지, 그리고 들판에 있는 것들 중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 범표는 어느 모로 보나 최만열 씨보다 나았다. 그리하여 거의 접전 지역에 다다랐을 때였다. 어느 새벽녘 최만열 씨는 덤불에서 범표와 함께 기어나와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가까운 새벽 하늘에서 난데없는 폭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홍범표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귀청을 찢는 듯한 폭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깨어보니 그는 구덩이 속에 누워 있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은 그의 위에 누워있는 시체들 때문이었다. 그는 선지피를 뒤집어 쓴 채 기어이 그 구덩이 속을 나왔다. 자신이 쓰러진 곳은 분명 마을 어귀였는데 지금 자신이 빠져나온 구덩이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는 제 몸을 둘러보았다. 팔다리, 얼굴, 쓰리고 아픈 곳이 많았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는 듯했다. 겨우 구덩이 밖으로 몸을 추스르던 그는 다시 쓰러졌다. 몽롱해오는 의식 속에서 그는 다시 두루마기를 더듬었다. 없었다. 홧저고리뿐이었다. 두루마기도, 그 안에 꿰매어진 보석도, 그리고 그가 찾아가려던 이남의 단 하나의 혈육인 그의 누이의 주소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홍범표 사장은 전화를 받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최만열 씨는 과거나 회상하고 있을 만큼 자신의 처지가 한가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을 다져먹었다. 홍범표 사장이 그에게까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다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석 얘기를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부터 꺼낼 것인가? 최만열 씨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보석 얘기를 꺼낼 것인가를 궁리해왔다. 그리고 마누라가 집을 비운 사이 거울 앞에 서서 중얼중얼 연습까지 해보았다. 여보게, 보석을 돌려주게.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단 말일세. 거울 속의 사내도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보석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나? 자네가 빼앗지 않았나? 거울 속의 사내도 꼭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 이르면 최만열 씨는 지주들은 늘 자기가 빼앗긴다고 엄살을 부리지 하던 사촌의 말이 떠올라 약간의 당혹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최만열 씨는 지주도 최부잣댁 도련님도 아니었다. 지금 그의 처지를 본다면 사촌도 최만열 씨가 엄살을 부린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막상 홍범표 사장의 얼굴만 대하면 최만열 씨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기분이 되었다.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이 전화를 받는 사이 말문을 열 궁리를 하느라 얼굴에 열이 오를 지경이었다. 최만열 씨는 보석을 잃고 남해 내려온 그가 겪어야 했던 고생과 불행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거지의 몰골로 밥을 얻으러 다니던 시절, 쓰레기통과 깡통을 집과 밖으로 삼아 떠돌아야 했던 시절, 재건대원, 청소부, 나무단 장수, 선지 장수. 그래? 끌고 갔어? 그래, 별일은 없었고? 그래, 잘했어. 이제부터는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걔들이 빨갱이고 전과 잘하는 걸. 무슨 밥통 같은 소리야? 감옥에 보낸다고 위협을 해. 빨갱이에게 동정을 보내는 건 간첩이 할 짓이라고 말이야. 그래. 그리고 김전무에게 연락해서 애들 어디 야유회라도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워봐. 그래. 홍범표 사장이 전화를 끊자 최만열 씨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전화 통화를 통해 그의 기분이 다시 나빠져 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홍범표 사장의 표정은 밝았다. 그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는 듯이 호쾌히 외쳤다. 건방진 것들 같으니 감히 누구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푼이라도 빼앗길 것 같아? 홍범표 사장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대목에서 특히 억양을 높였다. 나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다. 홍범표 사장의 말은 은근히 최만열 씨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 둔한 편인 최만열 씨로서는 그저 홍범표 사장의 기분이 나빠지지 않은 것만 다행스러워 얼결에 맞장구까지 치고 나왔다. 거참, 일이 참 잘 되었구만. 눈치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만큼 피곤한 일도 없었다. 홍범표 사장은 자신의 겨냥이 빗나가자 최만열 씨에 대해 공연히 부하가 치밀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사는 법이지. 홍범표 사장은 저작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봐도 최만열 씨는 멍청하고 눈치 없는 곰퉁이 이상이 아니었다. 그럼 최만열 씨는 아무 뜻도 모르는 채 또 한 번 홍범표 사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를 쳤다. 홍범표 사장은 어처구니가 없어 끌끌 입맛을 다졌다. 이쯤 해서 얘기를 꺼내야지. 최만열 씨는 입안이 바짝바짝 타는 기분이었다. 담배 생각이 간절했지만 홍범표 사장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것은 없었다. 나도 월남에서 참 고생 많이 했지. 애써 궁리한 끝에 최만열 씨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불쑥 끄집어냈다. 최만열 씨로서는 홍범표 사장의 피땀 흘려라는 말에 착안한 것이었지만 홍범표 사장은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냐는 듯이 최만열 씨를 흘겨보았다. 구질구질한 신세 타령을 듣느라 모처럼의 흔쾌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홍범표 사장은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라 판단했다. 월남에서 가진 것은 없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버스 안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의 대사처럼 최만열 씨가 중얼중얼 서두를 꺼내는 판에 홍범표 사장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서서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난 나가봐야 되겠네. 점심 약속이 있어놔서. 홍범표 사장은 책상 위에 어지러이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최만열 씨에게 말했다. 말이 동강 끊겨버리자 최만열 씨는 그만 민망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벌개졌다. 그러나 민망하고 말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도 보성 얘기를 못 꺼내면 막내 형철이에게 대학을 포기하라고, 공부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해야 할 판이었다. 최만열 씨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말을 다시 이어야 했다. 최만열 씨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담배를 찾아 물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양을 시작했지 뭔가. 그래? 서류를 정리하는 홍범표 사장은 심드렁하게 받았다. 그리고는 개인 캐비넷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뒤적거렸다.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을 따라 고개를 180도 돌렸다. 그 비참함이라니. 고향 최부잣집 아들이 그 고생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홍범표 사장은 아예 최만열 씨의 얘기를 듣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나갈 채비를 차리기 위해 책상에서 캐비넷으로, 캐비넷에서 책장으로 분주히 오락가락했고 최만열 씨의 고개도 홍범표 사장을 따라 뱅글뱅글 돌았다. 뭐라고요? 뜸을 들여요. 형님, 세상 헛살았소. 아, 그런 놈이면 형님, 계산대로 뜸이 들여질 것 같소? 도둑놈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인기라예. 그저 멱살을 잡아갖고는 이 도둑놈의 자서가 내 보석 내놓아라 이러면서. 그리 소심해갖고 무슨 놈의 일이 되겠습니까? 황 씨는 홍범표 사장을 패대기를 치는 신용까지 해가며 열을 냈다. 하긴
그의 말이 옳았다. 멱살을 잡을 용기도 없으면서 찾긴 개뿔을 찾아. 최만열 씨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써 외운 대사를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갔다. 미천이나 있었다면 장사는 해보렴만. 어디 내가 지닌 돈이 있어야지. 갑자기 홍범표 사장이 우뚝 멈추어 서더니 최만열 씨를 노려보았다. 이크, 이제 됐구나. 최만열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홍범표 사장으로 하여금 보성리를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최만열 씨는 다음 대사를 추슬렸다. 만일 그때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때 갑자기 홍범표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의 지나친 반응에 내심 뜨끔했으나 이미 그 정도의 사태쯤은 예상한 것이었다. 최만열 씨는 마음을 모질게 다져먹었다. 물론 자네를 괴롭힐 생각은 추호도 없네. 무슨 소리야? 자네는 벌써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었어? 나는 단지... 그러나 최만열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홍범표 사장이 노려보고 있는 곳은 최만열 씨의 발밑이었다. 최만열 씨도 무심결에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연두빛 카펫 위에 시커먼 담배의 재가 상처처럼 긁혀있었다. 얘기에 열중하던 최만열 씨가 무심결에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구어 발로 으깨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 저번부터 내가 주의를 주지 않았나? 홍범표 사장은 흥분한 듯 보였다. 최만열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으로 검은 재를 이리저리 지우려 했다. 홍범표 사장은 잠시 최만열 씨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매듭을 지을 것은 어서 지어야 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카펫이 어떤 건 줄이나 아나? 벨기에에서 특별히 주문해 온 거네. 벨기에에서. 홍범표 사장은 이야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몸속 카펫에 몸을 구부리고 안쓰러이 검은 자국을 들여다보았다. 물어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더 이상 여기 오지 말게. 솔직히 자네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홍범표 사장은 난폭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미스방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최만열 씨는 이미 자신이 해야 될 얘기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홍범표 사장은 그런 최만열 씨를 힐끔 보고는 짐을 챙겨들었다. 물어주겠네. 최만열 씨가 다급하게 외쳤다. 홍범표 사장은 최만열 씨의 뜻밖의 역습에 가슴이 뜨끔해졌다. 그러나 이내 그의 얼굴에는 여유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는 얼굴로 최만열 씨와 마주섰다. 정말 물어줄 텐가? 막상 홍범표 사장을 붙들어 놓는 데 성공을 하였지만 최만열 씨는 다음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최만열 씨는 눈을 껌뻑거리며 멍청히 홍범표 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그럼 내 계산을 뽑아보도록 하지. 하지만 자네의 처지로는 꽤 비싼 가격일 텐데. 홍범표 사장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짜릿한 통쾌함이 홍범표 사장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자신의 소년 시절 그토록 눈부시던 그 도련님이라니. 최만열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만열 씨는 시커멓게 그슬린 양탄자를 원망스레 내려다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홍범표 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만두게. 같은 고향 사람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홍범표 사장은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최만열 씨는 얼결에 다시 외쳤다. 지금의 순간을 놓친다면 정말 어떤 보석도 어떤 희망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다. 물어주겠네. 그래, 물어주겠어.
대신 자네는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네. 홍범표 사장은 휙 돌아섰다. 보석 얘기라면 하지도 말게. 놀란 것은 오히려 최만열 씨 쪽이었다. 자신이 그토록이나 어렵고 어렵게 꺼내려던 얘기가 홍범표 사장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와 버리자 최만열 씨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홍범표 사장에게는 내가 그래봐야 40년이 지난 지금 어쩌겠냐는 배짱이었다. 오랫동안 속을 썩여왔던 노동조합 문제도 해결되었겠다. 이참에 최만열 씨 문제도 분명히 못을 박아버릴 심산이었다. 이왕 최만열 씨의 입에서 나올 얘기라면 선수를 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홍범표 사장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 보석은 나 역시 예전에 잃어버렸다네. 그리 알게. 거짓말. 최만열 씨는 부르짖었다. 홍범표 사장은 얘기가 길어질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할 수 없지. 어쨌든 자네가 그 보석 때문에 여태껏 날 찾아온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여기 올 필요가 없네. 홍범표 사장이 딱 잡아떼는 바에야 최만열 씨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최만열 씨는 무엇인가 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꼈으나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뭐 더 할 말 있나? 홍범표 사장은 호기롭게 말했다. 최만열 씨는 입안에 뱅뱅 돌고 있던 말을 멍청이 내뱉었다. 여보게, 보석을 돌려주게.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네.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나? 그것을 자네가 빼앗지 않았나? 그러나 상대는 거울 속의 최만열 씨가 아니라 홍범표 사장이었다. 억지 부리지 말게. 누가 자네 것을 빼앗았다는 거야? 우린 그 보석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 나누어 지녔을 뿐이고 자네나 나나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야. 어쨌든 그 보석 얘기는 더 할 것도 없네. 나는 바빠서 이만 나가보겠네. 홍범표 사장은 문을 열려다 말고 힐끗 최만열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내친 김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뱉어놓았다. 따지고 보면 그 보석이 딱히 자네 것이었다고만 할 수도 없지 않나? 홍범표 사장은 문을 꽝 소리나게 닫고 나가버렸다. 멍청이 서 있던 최만열 씨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보석을 찾겠다는 희망은 이미 와그르르 무너져버린 뒤였다. 아니, 따지고 보면 보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이미 그의 희망이 무너졌던 것이다. 최만열 씨 자신은 보석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홍범표는 보석을 빼앗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홍범표는 고향을 떠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최만열 씨 자신은 왜 고향을 떠났던가? 최만열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홍범표의 말대로 그 보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홍범표가 보석을 빼앗는 그 순간에 모든 일이 공평해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석으로 인해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최만열 씨는 홍범표와 똑같은 이유로 그가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황 씨의 말대로 멱살을 붙잡고 이 도둑놈의 자서가 훔쳐간 내 세월을 돌리도고 이리 말할 작정이었다. 최만열 씨는 홍범표 사장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사들인 벨기에산 카페 뒤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발로 힘껏 뭉개버렸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소설을 감상하시면서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좀 짜증이라든가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남을 이용해서 자기 영달을 꾀하는 인간들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의 등을 치진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의 이익도 못 찾아먹고 빼앗아간 사람에게 가져간 거 도로 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겁내서야 어디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야 어디 자기 자식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데 보낼 수나 있을까요? 좀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좀 코믹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추만열 씨는 빼앗긴 보석을 끝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다행입니다. 끝까지 해서 어떻게라도 좀 찾았으면,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범표로부터 제대로 받아내려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옆집에 사는 황 씨로부터 어떤 강력한 코치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어떻게 윽박지르면 상대가 움찔해서라도 훔친 물건을 내놓게 될지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좀 작전을 짜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하튼 보석을 빼앗는 자와 빼앗긴 자의 미묘한 줄다르기는 아직도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결론이 나기를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지영 작가의 잃어버린 보석을 읽어드렸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